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창호 영숙입니다. 자, 오늘은 소고기, 메추리알, 꽈리고추를 넣은 장조림인데요. 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밑반찬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료 중에서 부재료는 여러분 취향껏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고기를 삶을 건데요. 자, 냄비에 물을 채우고 마늘, 홍고추, 통후추 넣고요. 자, 조각내서 핏물을 한 서너 시간 뺐습니다. 찬물에 넣어서 물을 바꿔가면서 핏물 뺀 고기를 넣고서 센 불에 시작해서 중약불로 40분 정도 넉넉한 시간 자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여주는데요. 고기가 완전히 익어야 자, 잘 찢어집니다. 거품을 저렇게 건져서 찬물에 저렇게 체망을 씻어가면서 걷어주시면 아주 잘 걷어져요. 자, 뚜껑을 덮고 삶았다가 뚜껑을 열으니까 조금 물이 졸아들면서 완전히 익었습니다. 자, 뜨거운 고기를 깨끗한 면보에 저렇게 국물을 내립니다. 국물을 쓸 거니까요. 잘 받아야 되겠죠. 그냥 고기만 건져서 한 소금 식혀야 돼요. 왜냐면 뜨거우니까요. 자, 깨끗하게 걸러낸 육수를 다시 냄비에 붓고서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부재료를 좀 준비했어요. 표고버섯, 꽈리고추 그리고 메추리알 깐 거. 고기가 잠깐 식으니까 잘 찢어져요. 한입 크기로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작게 어른들이 있으면 조금 크게 해도 괜찮겠죠? 자, 잘 익어야 완전히 삶아져야 잘 찢어진다는 것 다 찢었습니다. 자, 깨끗한 육수에 표고버섯, 꽈리고추, 찢어놓은 고기 그리고 메추리알 넣고서 간장을 3분의 2컵 정도 자, 설탕을 2분의 1컵 그리고 올리고당 3큰술 정도를 넣고요. 자, 센 불에서 역시 약불로 뚜껑을 닫고 끓여줍니다. 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메추리알이 약한 연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자, 간장물이 조금 침투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연갈색이 되면 뚜껑을 열고서 이제 수분을 좀 날려줄게요.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때 불 역시 중약불로 해서 오랫동안 잘 졸여졌어요. 자, 국물을 같이 담아내서 국물도 밥에 끼얹어서 좀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김하고 쌈하고도 맛있고요. 자, 소고기, 메추리알, 꽈리고추 장조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